자, 게이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디몽크입니다. 오늘은 게임박싱입니다. 한정판은 아니고요. 일반판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, 용과 같이 극입니다. 10주년 기념으로 한국어 버전으로 출시가 됐어요. 용과 같이 1을 리메이크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. 여기에는 용과 같이 6 선행 체험판 프로모션 코드도 동봉이 되어 있고요.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용과 같이 6는 한국어 버전으로 출시된다는 겁니다. 자, 용과 같이 극 정말 기대 많이 했어요. 자, 빠르게 뜯을게요. 일반판은 뭐 별 볼일 없으니까. 플레이스테이션 4, 플레이스테이션 3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요. 한국어 버전이고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입니다. 되게 폭력적이겠죠, 당연히. 야쿠자 폭력적일 겁니다. 그리고 선정적이에요. 굉장히 선정적이죠. 일단 이 용과 같이 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프로모션 진행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AV 배우분이 직접 국내에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. 아시죠? 굉장히 유명한 배우분이시죠. 언어의 부적절성, 당연히 뭐 욕설 나오겠죠. 그리고 사행성, 빠친코라든지 그런 컨텐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아무튼 용과 같이 그 세가가 만들었습니다. 세가. 그리고 뒤를 돌리면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. 게임 설명이 아주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. 한번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. 한때 도지마의 용으로 알려진 남자 기류 카즈마. 친구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죄를 뒤집어쓴 남자는 10년 후 다시 거리로 돌아온다. 비밀을 지닌 소녀와 함께 사라진 100억 엔을 찾는 다툼이 전개된다. 사랑, 욕망, 의리, 배신의 드라마가 가슴을 파고든다. 액션 어드벤처 블록버스터의 기념비적인 첫 작품이 최신 퀄리티로 살아나다. 용과 같이를 한국어 버전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거, 이건 진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. 그죠? 슈퍼로봇 대전도 한국어 버전으로 나오는데, 와, 전설의 남자와 100억 엔의 소녀. 멋집니다. 이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에요. 그러니까 오픈월드라고는 좀 보기 힘들 것 같고, 이 시리즈를 저도 다 즐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조금 힘들지만, 용과 같이 시리즈는 지금까지 5편이 출시가 됐고요. 이제 곧 6편이 출시될 예정이죠. 근데 그 전에 10주년 기념으로 이제 용과 같이 1을 약간 리메이크해서 좀 더 추가할 거 추가하고 보강할 거 보강해서 잘 가공해서 내놓은 게 용과 같이 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작들을 즐기고 나발이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. 이게 그냥 원인 겁니다. 원. 여러분들 이 게임만으로도 용과 같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입문작으로는 굉장히 좋은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바로 열겠습니다. 짠. 이렇게. 와우. 예스.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잘생긴 거 보니까 이 친구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. 그죠? 나쁜 놈이고.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이렇게 와우 성의 있게 매뉴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죽여주네요. 욕망과 폭력이 회오리치는 거리, 이런 걸 내가 바랬어. 어쨌든 빠르게 또 게임을 즐겨보고 영상은 또 바로 또 올려드려야겠죠?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말이죠. 스트리밍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자세한 건 유튜브 영상 본문에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뭐 야쿠자 언박싱, 야쿠자 언박싱이란다. 용과 같이 그 언박싱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디몽크TV 디몽크였고요.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. 이스 셀타스의 수혜 PS 비타 버전이고요. 이것도 이제 한국어 버전으로 출시가 된 게임이에요.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. 25주년 뭐 기념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스 이터널 정말 오랜만에 즐기는 게임이에요. 이건 그냥 보너스니까 빠르게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콘 여러분 다 아시죠? 뭐 롤플레잉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파이콘 다 아실 겁니다. JRPG가 솔직히 요즘 좀 뒤뚱뒤뚱하는데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추억의 향수를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일본 롤플레잉 게임을 하시면 되겠죠?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뭐 어쩌고저쩌고 잃어버린 모험심을 다시 일깨워라. 이게 얼마나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볼게요. 제가 비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잠자기 전에 즐기거든요. 12세 유용가 게임에 폭력적이고. 열겠습니다. 딱! 으흠. 안에 뭐 디스크 들어있죠? 역시. 이거를 이제 비타에다 집어넣는 거예요. 그리고 즐기는 거죠. 그리고 이건 뭐야? 초회 한정 특전 이스 고금곡집 프로모션 코드 들어있고요. 그리고 사용 설명서. 비타가 어떻게 더 출중하네요, 매뉴얼이. 됐습니다. 아무튼 여기서 언박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인 언박싱이 또 있어요. 이거
보통 뭐 제 구독자분들은 게임 많이 하시니까 저게 어떤 게임인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아무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상 디몽크TV 디몽크였고요. 전 다음 영상으로 그러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불안다. 하, 뭐야? 뭐 건방진 게 이게? 도지 같은 게 이게? 우와! 죽었어. 파괴자가 쩌네 이거. 죄송합니다. 뭐 안속겜 와야.